발을 모아주신 다음에요. 백스윙을 올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스탠스만큼만 벌려서 스윙을 할 거예요. 스텝을 받나요? 네. 자, 이렇게 제가 발을 모으고 백스윙을 올렸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원래 본인의 스탠스 넓이로 벌리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요, 정확하게 이 발바닥에 어느 면에 압력이 들어가는지가 느껴지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서 아마 회전은 많이 하지만 뒤로 빠지시는 분들은 발 뒤꿈치 쪽에 많이 남으실 거고요.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이 쏠리시는 분들은 너무 발가락 앞쪽으로 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원활한 골반에 회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끝까지 골반 회전이 갔을 때 발바닥에 압력이 어디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훨씬 더 매끄러운 다운스윙이 되겠죠.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. 네. 미나 아나운서는 다운스윙 때 잘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. 저는 뒤로 쏠리는 스타일이거든요. 네. 한번 그러면 다리를 모아서. 네. 어때요? 이 발바닥에 압력이 느껴지세요? 네. 그리고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골반을 충분히 혹시 회전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체중이동을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면서 체중이 옮겨지는 듯한 느낌이 가고요. 네. 제가 약간 왼발을 오픈해가지고 요즘에 치는데 네. 그 버릇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 지금 이 연습이 그 미나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게 정말 잘 짚으셨는데요. 백스윙하고 이 정도 와서 하는데 그 양이 돌아가는 양이나 그 크기가 크지 않죠. 네. 네.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스윙을 할 때 이 회전을 너무 과하게 돌리고 그러려면서 또 반대로 오게 되고 팔의 경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과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팔로우스로우나 이렇게 하체 이동처럼 그렇게 느낌으로는 그렇게 과하지 않은 거를 좀 터득을 하셔야 더 빨리 골프가 늘으실 거예요. 네. 이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모양도 예뻐지고 이 체중 이동도 되고 또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질도 좋아질 것 같아요. 네, 그럼요.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런 오해하는 부분들을 너무 의식하고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. 팔로우 스루 연습. 양발을 모으고 백스윙 이후 왼발을 딛고 다운스윙, 스텝스윙으로 발바닥 압력을 체크합니다.